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발언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수세적 대응은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문제가 된 가방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한 건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모두 다 오! 앞서 김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체 메시지도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 명품 수수가 아닌 몰카 공작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이 어려웠다며 조만간 가방 실물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로 공식 지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제출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